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업 진출을 위해 대한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제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해서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인가 결정이 나옵니다. 지금 2시니까 아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정례회의를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중에 이제 예비인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디지털 손해 보험사라고 한다면 기존의 보험 사품은 뭐 여러 방안으로 판매가 됐었죠. 그런데 통신 판매에서 90% 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판매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새 좀 강조가 되는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강조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게 되면 빅테크에서 보험업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여겨져서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어쨌든 경쟁 상대가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지금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비 허가를 받으면 이제 본 허가에 대해서 신청과 심사 절차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앞서서 디지털 손해보험 1호 업체인 캐롯 손해보험도 예비 허가 이후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6개월 후에 본 허가를 신청을 했고요. 두 달 만에 본 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이런 일정에 따라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 출범을 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빅테크에서 보험업에 진출하는 첫 사례인데 기대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카카오가 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많이 사업들을 벌여놨습니다. 잘 아시는 은행, 그리고 증권, 간편결제, 그리고 이번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보험까지 어떻게 보면 금융지주사가 갖춰야 될 모든 산업의 영역을 품게 된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셈이다 보니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기대도 하고 또 긴장도 많이 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대효과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상품, 제품을 좀 적당한 가격에 또 합리적인 가격에 사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니즈를 이제 카카오페이 쪽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네. 카카오가 잘하는 것이 플랫폼, 바로 테크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테크와 또 이 보험, 인슈어런스의 합성어인 인슈어테크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거 출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인슈어테크 상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애플워치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고 하루에 7,000보, 1,000보 이상을 걸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 같은 것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보험료를 지급을 받을 때 인공지능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을 받는다라든지 모두 인슈어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카카오페이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보시면 이미 카카오페이가 이 예비 허가에 대해서 신청을 접수를 할 때 니치 마켓, 그러니까 틈새 상품을 주력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와 관련된 그런 네. 상품이라든지 폰케어, 또 여행자 보험 같은 것들을 주력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자동차 보험 역시나 손해보험의 또 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역시나 그런 인가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는데 당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향후에 좀 시장 추이를 살펴보고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을 하게 된다면 구조 같은 것들을 좀 단시간 안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중소형, 중하위권 손해보험사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대 효과라고 본다면 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보험업에 강력히 진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토스가 보험업의 중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진출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보험업 진출에 대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 IT 기업들의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문제는 기존 손해보험 업계가 이 카카오페이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게 일단 기존 회사들도 굉장히 지금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아무래도 플랫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있는 만큼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도 네.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그 발판을 조금 더 빠르게 갖추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무래도 이 플랫폼을 하게 되면 카카오 상대가 좀 안 될 수도 있다. 네. 이 부분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독점력에 대해서 너무 카카오 쪽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이런 상반된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TV 광고 보면 그 레트로풍으로 해서 심민아 씨가 춤을 자꾸 추시던데, 그게 이제 캐롯 선보였어요. 그쵸? 그게 1호 디지털 선보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그 특히 퍼마일 얘기를 많이 하던데, 가입자들이 얼마나 좀 많이 생겼는지, 좀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국내 1호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보 아무래도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것을 성과를 보면 카카오손보가 또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그렇죠.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캐롯손보는 한화손해보험과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또 알토스 벤처스가 지난 2019년 10월에 합작 설립한 회사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이 51.6%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이고요. 캐롯손보의 대표 상품이 방금 말씀하셨던 퍼마일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탄 만큼 매월 정산해서 이제 보험료를 계산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작년 2월에 첫 출시한 이후에 계속해서 가입자 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퍼마일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에 한 아, 명이고요. 지금 그러셨군요.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좋아서 다시 한번 이제 연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표에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주 가파른 속도로 점점 기울기가 빠르게 증가해서 올해 1월에 이제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인 지난달에 20만 명 가입자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뭐 합리적인 그 소비 패턴을 좀 니즈를 좀잘 자극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사실 실손보험이라든지 차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사실 그 보험사들이 적자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로 이 상황에서 경쟁까지 지금 심화된다면 앞으로 손해보험사들 어떻게 좀 흘러갈지 전망이라든지 또 전략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손해보험사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그동안 이제 손해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었거든요.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실손보험도 그렇고 손해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들, 현재 상황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조금 많이 분위기가 변해서 손해율이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 5월 달 마감 기준, 아직 그 정확한 마감은 아니고 가마감인데요. 5월 달 가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4월보다도 개선됐고, 지난 1분기보다도 개선돼서 뭐 대부분 손해보험사들, 대표적으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또 하나손해보험 등 대부분의 손해보험 업체들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0% 이하로 지금 낮아진 그런 상태라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험금 청구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들이 이제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또 병원 방문 빈도도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모럴 해저드성 청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설계사 수수료 제도가 좀 개편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보험사들끼리도 과당 경쟁을 좀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냐라고 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자동차 손해율 개선이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좋은데 연내에 추가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제반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자동차 손해율은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 그러니까 손해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업계에 나와 있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반기부터 변화하는 어떤 제도들. 4세대 실손보험이 7월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의 표준 약관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현행 표준 약관을 좀 개정해서 이제는 어떤 고질적인 모럴 해저드 이슈가 좀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또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이슈도 있는데, 2023년부터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되고요. 또 새로운 지급 여력 비율 기준이 도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보험사들의 책임 준비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또 리스크 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바뀌는 제도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제 보험 업계를 보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많이 비교들 하시거든요. 네. 증권사에서는 일단은 손해보험은 펀더멘털적으로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상승기에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분기에는 손해보험이 조금 더 주목할 만하고 네. 이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4분기부터는 그 이후에는 생명보험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